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피스 디자인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래서 원피스 소매가 이렇게 퍼프 소매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볼륨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소매를 봤을 때좀 부담스러울 것 같았는데 요즘 유행이다 보니까 참 예뻐 보이고 저도 빨리 만들어서 입어보고 싶어서 한번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컬러가 이런 컬러를 숄 컬러라고 해요. 숄 컬러라고 하는데 회원님들이 테일러드 컬러라든지 뭐 피크드 컬러라든지 그런 컬러 있는 옷들은 많이 만들어 보셨는데 숄 컬러는 잘 만들어 보시질 않아서 굉장히 사진으로 이런 숄 컬러만 봐도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좀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숄 컬러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뭐 많이 유행은 아닌 것 같아요. 소매는 퍼프 소매가 유행이긴 한데 이 컬러는 그다지 지금은 유행은 아니긴 하지만 회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으로 제가 잡았고요. 지금 좀 한창 더울 때여가지고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좀더 빨리 원피스를 제가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해요. 이 옷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아주 많이 더운 그런 시즌이 될 텐데요. 한번 얇은 원단으로 해서 만들어 보시고 또좀 소매를 칠부라든지 아니면 뭐 다음 가을을 대비해서 긴 팔을 만들어 보셔서 미리 가을을 준비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패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저의 원형 그 자료 동영상 올려져 있으니까 원형 참고하셔서 기본 원형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원피스를 만들매 있어서 치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원피스 길이, 원피스 기장이라고 하죠. 그다음 소매 기장. 기본적인 품은 기본 원형에 다 있으니까 기장을 원하는 기장을 좀 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일 먼저 기본 원형에서 기장을 먼저 그려야 돼요. 요즘은 보니까 원피스 기장을 아주 길게 해서 긴 원피스를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허리에서부터 한 70cm 정도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종이가 좀 A4 용지가 좀 작은 관계로 허리에서부터 60cm를 내리겠습니다. 근데 좀 길면 좀더 예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는 70cm 허리에서부터 70cm 정도를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장은 키에 따라서도 또키 크신 분이라든지 작으신 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160 정도의 키고요. 그래서 기장은 허리에서부터 한70 정도로 잡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품을 정해야겠죠? 품은 기본 원형에서 여름이기 때문에 좀 옷이 너무 붙으면 좀 덥겠죠, 그죠? 그래서 여유 있게 기본 원형에서 1cm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뜨려 주시고요. 자,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뜨려 주시고 자, 그런 다음,
허리선에서 좀 내려온, 허리선에서 좀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이 라인을 잡아주겠습니다. 자, 허리선에서 자, 한 7cm 정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7cm를 내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스쿼트가 되겠습니다. 자, 위로 먼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칼라를 제작함에 있어서 지금 여름 옷이다 보니까 목선에서 좀 오픈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한 1cm 정도 자, 목을 봐줄게요. 자, 기본 원형에서 1cm. 자, 칼라가 달리는 선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자, 퍼프 소매다 보니까 소매가 강조가 되죠. 그래서, 어깨가 좀 좁고 퍼프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이 선이나 더 내려가서 퍼프가 달리면 어깨가 좀 넓어 보이겠죠. 그래서 어깨선에서 한 1cm를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진동선인데요. 소매 부분이 여름이다 보니까 땀이 차이지 않도록 진동선을 여유 있게 2cm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로부터 1cm 진동은 2cm를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완성선을 진하게 그려줄게요. 자, 원형에서 등품은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을 완성선을 더 많이 깎아주게 되면 소매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한 소매가 달리는 경우에 등 뒷판은 많이 깎아주지 않으시도록 주의해서 선을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허리선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허리 라인을 살짝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선에서는 2cm. 자, 이렇게 2cm를 넣어주고, 자, 옆선을, 자,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목선을 1cm, 옆목선을 봐주었고, 뒷목을 1cm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깨도 1cm 깎아주었고요. 그리고 품은 원형에서 1cm, 그리고 진동은 2cm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선에서는 자, 2cm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었어요. 그런데 라인을 자 다트가 하나가 더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다트를 잡아주시는데요. 다트는 이 선에서 뒷 중심에서 반 정도 선, 그러니까 뒷 중심에서 이 품을 쟀을 때한반 정도 선. 꼭 반이 아니어도 되지만 그리고 또이 라인이 중심으로 갈수록 시선이 좀더 허리 라인을 날씬하게 보이게 해줘요. 근데 오늘 하는 옷은 그렇게 뭐 허리선을 강조하는 옷은 아니어서 반 정도를 자, 체크해 주시고요. 그 반에서 다트의 크기를 뒷판은 2cm를 잡아줄 겁니다. 그러면 자 다트 할 선을 수직으로 먼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자, 진동선에서부터 한 3, 4cm 띄워서
그런 다음에 다트를 그려줍니다. 자, 아래쪽으로는 힙선에 맞춰서 0.5cm 이동을 시켜요. 이렇게.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다트가 일자로 내려간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벌어졌죠.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을 잡기 위해서 옆으로 0.5cm, 뭐 작은, 뭐 크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수직으로 다트의 선을 자, 그려주신 다음, 이 옆선 쪽으로 이 선을 이동을 해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서 다트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다트는 총 2c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에서 4cm 내려온 선. 자, 그리고 이 선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약간 여기 부분이 허리선 들어가고 약간 사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각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원피스의 윗부분, 상의 부분을 패턴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판은 통짜예요. 골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스커트 부분을 제작을 할 건데, 스커트 부분은, 자, 우리가 지금 주름 스커트예요. 주름 스커트를 할 건데, 주름을, 한 5개 정도, 그러니까 총 10개죠. 총 10개인데, 한쪽에 5개 정도를 달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요. 자, 5개의 주름을 잡을 건데, 주름 하나에 얼마만큼의 여유를 둘 건지도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주름은 5개고, 주름 간격은 5cm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주름 폭은 일단 저는 3cm를 잡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그림으로 그리신 다음에 좀뭐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름 간격을 5cm를 하기 때문에 자, 여기가 중심이죠. 그러면 중심에서 주름을 마주 보도록 자, 이렇게 뒷판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주름을 자, 이런 식으로 자, 마주 보도록 이제 5개. 그럼 지금 패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패턴을 뜨는 거예요. 우리 지금 패턴은 뒷판에 반을 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 부분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은 여기 한 칸이 5cm이기 때문에 패턴에서는 2.5를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2.5. 그리고 그 다음에 주름의 폭. 주름의 폭은 자, 3cm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주름 간격은 5cm.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자, 3cm, 또 5cm, 3cm, 5cm. 자, 여기서 주름이, 이게 주름, 주름, 그리고 주름, 주름, 5cm, 주름. 자, 이렇게. 자, 주름 1개, 2개, 3개,
4개, 5개 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이 정도로 이제 주름을 잡을 계획인데, 자, 미리 이제 주름을 정해서 맞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주름이 5개고 주름의 폭이 3개면은 여기에서 15cm 더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자, 15cm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이 선이 자, 재단 패턴의 자, 먼저 이렇게 15cm 주름 양만큼 나가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주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주름 부분의 스커트가 좀 완전 지금은 그냥 뭐 일자 스커트잖아요. 자, 그랬을 때 아래쪽이 좀더 퍼지도록 하면 같이 여기에 주름을 같이 많이 두게 되면 허리 부분이 좀 무거워 보이니까 위쪽으로는 주름의 양을 많이 두지 않고 아래쪽으로만 조금 더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5cm 정도 아래쪽 폭을 좀더 크게 해주었어요. 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피스의 스커트 부분에 주름을 잡는데, 다섯 개 주름을 잡을 것이고, 한 개의 주름의 폭을 3cm로 정했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섯 개가 3cm니까 일단은 15cm만큼을 먼저 나가주어야겠죠. 그렇죠? 나가주시고, 이제 주름을 차례대로 다섯 개니까 주름 간격 5cm니까 여기 반은 2.5일 거고, 그렇죠? 그러면 3cm 주름 간격 5cm에 3cm 주름, 자, 이런 식으로 주름을 잡아줄 것이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 부분에 조금 더좀 풍성한 느낌을 주름의 폭을 좀더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한 5cm 정도 더 나가주었어요. 위에까지 나가게 되면은 안 맞겠죠. 만약에 위에도 크게 하고 싶다. 그럼 이 밑에 도련 부분을 이 폭만큼 위도 하고 싶다. 그러면 5cm니까 여기 주름의 그 폭을 4cm씩 두면은 이 폭대로 그대로 나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양은 그렇게 많은 부담스러운 주름의 양은 아니고요. 더 풍성하게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주름을 5cm 폭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25cm가 나가면 돼요. 지금은 3cm이기 때문에 15cm가 나간 것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주름을 계산을 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딥한 패턴을 떠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앞판 패턴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앞판 패턴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